안녕하세요. CGP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규어4 액세서리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액세서리 구성은 총 15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액세서리별 명칭, 용도, 취급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진 트레이 및 관련 액세서리입니다. 레진 트레이는 파트 제작 시 레진이라고 불리는 프린트 재료가 직접적으로 담겨지는 액세서리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트레이 내부 눈금을 참조하여 맥스 용량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액세서리는 캐치 트레이입니다. 캐치 트레이는 레진 트레이 필름 손상 시 담겨있던 레진이 장비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액세서리입니다. 레진 믹서입니다. 레진 트레이에 담긴 액상 레진을 혼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프린트 전 레진을 충분히 혼합해주지 않을 경우 파츠 퀄리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진 트레이 거치대입니다. 레진 트레이 거치대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레진 트레이를 보관하는 액세서리로 레진 트레이가 외부에 장시간 노출될 시 안쪽에 남아있는 잔여 레진이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진 트레이 수명에 치명적이니 꼭 레진 트레이 거치대를 사용해서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플랫폼 및 관련 액세서리입니다. 프린트 플랫폼은 프린트 과정의 파트가 안착되는 액세서리로 스테인리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펀치 도구는 프린트 플랫폼에서 프린트된 파츠를 밑면으로부터 펀치 도구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밑면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프린트 플랫폼 구멍에 찌꺼기 레진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스크레이퍼는 프린트 플랫폼에 남아있는 경화된 레진들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와이어 브러쉬는 플랫폼 스크레이퍼 사용 이후 잔여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용도,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다음으로 필터 액세서리입니다. 먼저 흡기필터. 흡기필터는 냉각팬을 통한 공기 공급과 외부 먼지가 프린터 챔버 내로 유입되지 않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필터. 탄소필터는 프로세스 챔버 내 유해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필터류는 약 3달 주기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척 액세서리입니다. 세척 액세서리로는 파트 세척용 브러쉬 및 플랫폼 세척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파트 세척용 브러쉬는 프린트 직후 파트에 미경화된 레진들이 남아있으므로 이 레진들을 세척할 때 보조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한 액세서리입니다. 플랫폼 세척 고정 장치는 이 플랫폼을 세척할 때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액세서리로서 다음 사진과 같이 플랫폼을 거치하여서 플랫폼 세척에 사용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이외 기타 액세서리로 수증기, 이더넷 케이블, 파워 코드가 있으며 이중 수증기는 기기의 수평 조정, 이더넷 케이블은 피규어4와 컴퓨터 간 통신, 파워 코드는 전원 공급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피규어4 장비의 액세서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